페르난도님, 안녕하세요. 아, 덥다. 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의견 주셨죠? 중국어래. 중국 노래 좀 알고 싶다고, 그쵸? 여기, 그거 나오나? 난방 나와요, 여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덥지?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괜찮아요. 에어컨 괜찮아요. 네, 저 시계 거의 맨날 차고 다니는데. 네. 아, 그래요? 저 하얀색 시계 아니면 이거 시계를 차요.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브랜드의 좀 얇은 시계가 하나 있어요. 되게 뭐 팔찌처럼 생긴 거. 그세개 중에 하나 차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세개 중에 두 개. 이거랑 하얀 시계.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 노래 여러분들 뭐 알아요? 여러분, 중국 노래 하면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모르잖아, 다들. 다들 이런 노래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중국 노래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조금 약간 그 음색 자체가 너무 서프라이즈? 너무 약간 좀 약간 티미미 막 이런 소리가 너무 나서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그 음색이 좀 싫어서 안 했었는데 안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중국 노래 좋은 노래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래 되게 많이 알아요. 짜이 멍리 뜨뜨뜨든 따따따따. 여러분들 이거 그 뭐지? 그 영어만 할줄 알면 지금 이거 그대로 읽으면 그 노래. 따따따따 티에미미샤오더드미 되게 사랑하는 사람 뭔가 찾고 있죠? 笑容这样熟悉。아미님 안녕하세요. 저이 노래 다들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들어봤죠? 저녁 먹고 왔어요. 빨리 오셨네요. 그치? 근데 이 노래는 너무 많이 너무 되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바이 티엔 해가 떠 있는 그때는 그 주석이 중국 주석이 통치를 하고 밤에는 티엔미미 천밀밀 이 노래가 지배를 한다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 조금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이 노래 들어보자. 컵에 들어 있는 거? 我的歌声里. 데이나쌤,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따뜻한 물. 스탠컵. 아, 차 아니고 그냥 물. 이 어디 갔지? 띠띠띠디. 띠띠띠디. 근데 제가 중국 노래 중에서 이 노래 가장 좋아해요. 아,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더 깨끗한 걸로 들려드릴게요. 덴하 아니고, 데이나. 제가 이거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봐봐요, 볼래요? 이거 화면 좀 띄워주세요. 감상해봐요.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예전에 유학을 했었거든요? 캐나다에서 유학을 해서 무슨 노래 대회 같은 데 갔었는데 1등을 했대요. 호이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노래 들어봐요. 你的梦里，我的心里，我的歌声里。你存在我想象的脑海里，你的梦里，你的心里，我的歌声里。 전 이렇게 짧은 손톱 되게 좋아요. 나처럼. 상口, 陌生人. 어때요? 여러분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이거 노래 되게 좋지 않아요? 나 진짜 좋아해. 파나소닉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중화권 연예인들은, 아, 그래요? 그런가? 중화권 연예인들은, 사실 다 해야죠. 다 해요. 정말. 이 노래 되게 좋지 않아요? 나 되게 좋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국 노래로, 그,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거 노래로 배우셔도 돼요. 왜냐면 이 노래가 되게, 멜로디가 되게 간결하고, 되게 느려요. 엄청 느리고, 이 사람, 취원팅이라는 이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러지? 발음을 되게, 롤롤롤롤 이렇게 하진 않는 사람이라서, 발음이 좋아. 이종이장부다오더콰일러 不定你存在我沉深的脑海里我的命里我的歌声里你存在我深深的脑海里 자, 지금 그 궁금한 거 제가 지금 해둘게요. 중국에서는 성조 있는데 멜로디 어떻게 따라해요? 이러잖아요. 자, 성조로 중국어의 뜻이 많이 바뀐다고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근데 회화를 할 경우에 회화를 할 경우에 성조가 바뀌면 다른 뜻이 되겠죠? 자, 근데 노래에서는 거의 사랑 노래가 많고 거의 대부분 하는 말들 다 알아듣잖아요. 我爱你 이렇게 하고 我爱你 이라고 해도 사실은 알아듣기는 해요. 근데 다른 언어로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음을 붙인다고 해서 성조를 다 해서 你存在我深深的脑海里라고 하는데 你存在我深深的脑海里라고 하면 음악이 안 되겠지. 근데 이렇게 노래는 그냥 그런 거 표시하지 않아요. 존재, 너의 존재. 노래 부를 때만 그냥 성조 무시하고 하는 거야. 나도 중국어 처음 배울 때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고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불러요. 저 욕 안 했어요? 난다오시天意 약간 정우성 씨 닮지 않았어요? 남자가? 你存在我想象的脑海里 누가 보고 있어? 아, 대박 웃겨. 我的心里我的歌声里 이 노래는요, 자기가 이제 여기까지 뜨기까지 되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감사를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너의 시, 아, 뭐라고 하지? 나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 취완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취완팅이라고 하는데, 에바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완팅 이렇게 찾아도 돼요. 알았죠? 취완팅, 완팅. 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게 가장 좋아하긴 한데. 아, 여러분들, 저가 차이린이잖아요. 차이린. 저는 차이린이고, 얘는 차이린이에요. 이거 얘네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얘는 되게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뭐라 그러지? 댄스 가수라서 되게 뭐냐? 아, 누구라고 할 수? 이효리? 우리나라의 예전 이효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해요. 저 머리요? 근데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을걸요? 지금 잘 들려요? 아, 선생님은 닉네임 쌤이 붙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가 지금 그거예요. 제일 그거.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신나죠, 이거? 여기, 아, 맞아, 맞아. 맞아, 클라이막스. 얼쑤! 탈춤 춘 거예요. 이거 되게 잘 맞지 않아요? 탈춤이? 에바쌤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죠? 자, 어때요? 괜찮죠? 이 노래. 나이 노래 좋아. 근데 너무 정신없어, 얘는. 자, 들어봤는데 혹시 이거 볼까? 말할 수 없는 비밀. 나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피아노거든요. 피아노 버전이거든요. 네, 내일 방송 열심히 들어주세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중국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그 시절에 좋아했던 뭐 그런 것도 있고 소녀.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주걸륜 씨가 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영화가 아니잖아. 그쵸? 에이오. 이거 들어볼까? 신 동수래. 小戴宇航，实在是勇气可嘉。勇气可嘉。너무예뻐，개륜미，개륜미。
姐妹们，知道我是谁吗？知道我是谁吗？嗯，很好。很好。坐在这边的呢，是宇豪学长。学长。大家知道他的绰号是什么吗？잠깐만여기서지금뭐라그랬죠깡친왕즈라그랬죠자피아노피아노왕자래요근데내가생각했을때우리나라에서는깐즈아니고깡친단깡친이피아노를치다깡친피아노피아노왕자라고하는데내생각엔약간대만영화약간이런거는대륙도그렇고대만영화도그렇고되게오글거리는거되게많아요피아노왕자래피아노왕자그리고방금도아이스크림선배라고했잖아요아이스크림선배아나진짜미치겠어내가되게좋아하는영화긴한데이런거는진짜그런약간대륙이나대만사람들이어떤걸좋아하는줄알수있겠죠그쵸우리나라취향이랑은약간은달라요이번에는그래서주사대회니글니글진짜나미미쳐주사대회깡친왕자지금이게피아노배틀하는장면인데여러분들못보신분들도있으니까잠깐설명드릴게요원래지금이제설그피아노치려고하는그피아노왕자가원래되게잘하던친구였고피아노에서여기서는가장짱인사람이었어요근데지금여기의주인공인뭐지주조지앨론주걸륜이지조지앨론걔가도전을하는거예요도전그래서피아노두대를놓고주걸륜두대를놓고지금배틀하는장면입니다너무멋있지저진짜저장면보고옥이생겼는데저거를난저거짜장면보고라고봤어짜장면 이거칠줄아는사람 hands up 이거칠줄알아요오진짜지금이거듣고지금이거듣고한번에듣고한번에따라치는그장면이에요엄청나게그거귀가똑똑한걸알수있지절대인가아나자꾸이런게생각이안나귀가똑똑하대 귀가똑똑하대好亮的呀好像有点小看来要精彩一点자그래서얘가지금 MC 를보고있고지금얘실력에되게감탄을하고있죠근데실제로주걸륜이이거를피아노로자기가친거예요실제로중국에서는천재로통해요그영화감독도하고요연기도하고요피아노도너무잘치고요노래도하고요하여튼할줄아는게너무많은거야근데못하는게한가지가있는데알아요못하는거한가지중국사람들도인정하는거한가지춤잘추고요뭐냐면발음발음아무도몰라요말을할때그래서친구들도나중국인친구들도얘가대체무슨말하는지잘모르겠다그래갖고가사를보고얘가무슨말하는지알아요아맞아맞아아정서야틸땅님막이런거랑똑같은거그래갖고주걸륜이못하는거한가지는정확한발음을잘못한다는거그래서중국사람조차도그가사집을보고읽어야만그게무슨말인지알수있다는거그거근데약간가수한테는되게크나큰뭐라그러지그건것같아단점인것같아왜냐면가사는전달력이없으니까근데피아노도너무잘치죠피아노치는거다시볼게요둔둔둔둔어머
他很可爱吧？可能肖邦最终小阶段，你真是太有耳福了。宇航实现功力果然厉害，果然厉害，新同学，去那볼까요？더 빨리 치고 있어 지금. 오! 진짜 빠른. 근데 이게 실제로 친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 그쵸? 이게 다른 사람의 대역을 구한다면 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치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어. 화났어. 저번에 화나다 뭐라고 했죠? 화나다? 승질나는 거. 그거 뭐라고 했죠? 生气. 기억해야지. 生气. 다 生气了. 예, 화났어요, 지금. 오, 맞아. 生气. 맞아. 캐나다 왜요? 밥 먹고 매일 연습하면 돼요? 난 근데 진짜 악보를 못 봐갖고 난 몰라. 못해요. 아까 그 취원팅이라는 사람이 캐나다 유학했던 사람이죠. 화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 오뚜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정이 못 따라오겠지? 이런 표정이었어. 볼까요?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뿌능슈어더 미미라고 해요. 3분 카레. 오뚜기라고 3분 카레. 이 장면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거 장면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내가 지휘했잖아 방금. 봤죠? 봤지 내가 지휘했던 뻔. 아 저는요 오뚜기 짜장 그거 진짜 안 좋아해요. 저는 유학할 때 그 오뚜기 3분 짜장 그거 너무 많이 먹었고 진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피아노 잘 치냐고 물어봤잖아요. 저 피아노 진짜 못 쳐요. 왜냐면 물렸어. 피아노 왜 못 치냐면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내가 악보를 보는 방법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보는 방법 모르는 게 이렇게 듣고서 따라 칠 수 있는 거야. 어렸을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잘 치는 거 따라 치다가 악보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나중에는 되게 어려운 거지. 이런 건 못 치잖아. 그러니까 나 짜증난 거지 점점. 귀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저 악보 못 보니까 짜증나서 안 쳤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못 써. 못 쳐. 도솔미솔 도미솔 막 이런 것만 해. 이거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것만 해요. 그거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그거 뭐라 그러지? 되게 연습하는 거. 손 되게 잘 움직이라고 연습하는 거. 뭐라 그러지? 한홍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그거 다띠높띠 못 따라 그거 무슨 말이에요? 다띠높띠 못 따라? 체르니 전에 바이엘이요. 체르니 100번 전에 바이엘. 근데 바이엘 4권까지 뛰고 나서 체르니로 넘어가잖아요. 체르니 100번이랑 한홍이랑 소나틴에 있었나? 뭐 이런 거랑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홍이 제일 간단하니까 난 그거 좋아하고. 체르니는 어려워.
내가 CD에서 듣던 노래도 아닌데 내가 쳐야 되는지 왜 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그래갖고 별로 짜증났었어요. 애들은 막 방금 막 쇼팽 뭐 이런 거 치는데 나는 왜 못, 너 그런 거 왜 안 치지? 막 짜증났어. 아, 나 쇼팽 노래가 나와서 그런데 쇼팽의 발라드 4번 그거 좋아해요. 좀 길긴 한데. 계속 들어볼게요. 아, 뭐가 맞아? 피아노를 왜 그렇게 배우는지, 그쵸? 어. 자꾸 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치라고 막 손을 때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손을 둥글게 하래.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갖고 나는 태권도는 2단까지 땄고요. 검은띠까지 땄고 피아노는 지질나게 못 쳐요, 아직도. 나 피아노는 너무 싫어. 정말. 나 듣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아, 대신 저는 그거 칠 줄 알아요. 저는 그 악보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타악기. 저는 드럼을 좀 칠 줄 알아요. 드럼. 드럼은 별로 그거 악보 자체가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메트로놈이죠. 띵땅 띵땅 그것만 잘 보면 돼. 봐. 살짝? 어떻게 보여주지? 드럼이 없는데 어떻게? 드럼 좀 사주세요. 띵용. 뭐야? 뭐지? 아, 나 되게 영화 보는 걸로 되게 착각을 하고 있어갖고 지금 깜짝 놀랐네. 오. 왜요? 신청곡? 뭐? 신청곡도 내가 듣고 싶으면 할게요. 나 진짜 히사이시조 이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썸을.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들을까? 뜬뜬뜬뜬뜬뜬뜬뜬. 이거 중국 노래는 아닌데 영화 음악의 거장이죠. 응. 자, 영화 음악 썸을. 다띠높띠 못따라님 뭐예요? 뜨뜨뜨뜨. 저는 이 썸을 결혼식 할 때 이런 노래 영화 음악의 거장은 차태현이에요. 뭔 그런 게 다 있어. 아이고 미치겠다. 난 결혼식 할 때 약간 이런 노래 틀고 싶어요. 딴 떤 떠던 이런 거 싫어. 괜히 울 것 같아. 여러분 잘 들려요? 아니야, 저 그냥 뭐라 그러지? 옥스퍼드, 이거 뭐냐. 난방 입었는데. 캐모아, 고마워요. 카톡이요? 아! 카톡 뭐네요? 옥스퍼드, 난방이야. 세미정장, 무슨 세미정장. 나 옥스퍼드 자켓 입었어. 옥스퍼드 셔츠!
아, 자꾸 slaveless 그 저거 나 자꾸 slave로 듣잖아. 그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디즈니 영화 보면 왕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세 왕자 나오는 거. 거기에서 슬레이브들이 막 이상한 그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거 생각 하얀 색깔 난닝구 여기 목 그 다리까지 늘어난 거 셔츠 입어 갖고 그거 생각나. 그것도 난닝구예요. 어, 맞아. 간디오. 그거 뭐지? 그 뭐지? 모세 왕자인가? 제목이? 모세 왕자인가? 디즈니 있잖아요. 어, 그거 내가 말하는 거 몰라요? 아니, 근데 간디 옷은 예전에 제가 입었던 게 모세 나오는 거. 아,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에 보면 약간 그 슬레이브 보면 약간 뭐지?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막 늘어난 옷 막 입고 있어요. 여기는 뭐 슬레이브 안 나온다. 아, 뭐 모닝구스메. 에바쌤 아까 방송하셨던 분이 에바쌤님이죠? 아, 그거. 치키 비에에오 치키벨. 예, 저 이 노래도 되게 좋아해요. 이 노래 알아요? 아니, 에바쌤 말고 나. 아니. O T E K V I L. 전자발찌. 맞아요. 그 빼빼로데이라 그래갖고 제가 빼빼로데이라는 거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어요. 나 안 때렸는데? 나 안 때렸는데 왜 자꾸 맞을 짓 했냐고 물어봐. 맞고 싶어요? 떼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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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몰라요. 궤도키드 뭔지 몰라. 여러분. 여러분 중국어 못해도 이거 따라할 수 있어요. 샤브더브덥 이러면 되거든요. 디비디비딥 아니고 샤브더브덥 해볼래요? 같이 해볼까? 레디? 해볼까? 줄? 샤브더브덥 디비디비딥 아니고 뭐라고? 샤브더브덥 같이 하자니까 같이 하자니까 아니마 자 시작 뭐라고 샤브더브덥 시작 샤브더브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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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노래 되게 좋죠 좋지 않아? 맞아 뭐 그렇네 진짜 쿨의 유리 씨 닮았네 지금 쿨의 유리 씨 지금 미국에서 아기 출산하셨죠 그쵸 아기 키우고 계시죠 이 노래 너무 좋아. 그리고 여러분도 되게 잘 아는 노래가 있는데 이 사람 노래요. Lemon Tree. 그것도 들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도 아우, 그 머리가 아프냐? Lemon Tree. 띠띠띠띠띠 왕로린의 레몬트리 지금 이 사람은 아까는 취완팅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왕루어린이에요 왕루어린 근데 우리가 아는 그거 멜로디는 똑같아 요 내 반말했네. 똑같아요. 쿨의 유리 씨 결혼했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점점 더 약간 나의 실제 성격이 막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나 이런 게 그냥 너무 좋아. 그래요. 다띠높띠 못따라님, 토레스 씨랑 같이 오세요. 특강. 아직 특강 잡혀있진 않은데, 특강 있을 때 항상 오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띠높띠 못따라님. 다띠높띠 되게 어렵다. 아니 나 맨날 구박했는데? 나 맨날 구박했는데 왜 처음이라 그래? 어디 안 아파요? 아 머리가 약간 찌끈찌끈해요. 나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레몬 트리 빰빠밤빠밤빠밤빰 아 진짜 내가 퍼스트 티처야 짠
자, 여기서도 이제 중국어 못 해갖고, 못 해도 부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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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 딴, 딴, 딴 할게요. 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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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말고, 딴. 따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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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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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내가 지금 알았는데, 이게 중국어 버전도 있기는 한데, 이거 내가 보니까 지금, 영어인 거 나 처음 알았어, 지금. 영어, 영어 버전이 하나가 있고, 중국어 버전이 하나 있어요. 이거 지금 중국어 버전이 아니고, 영어 버전이네. 영어. 아. 박혜경 씨가 한국어 버전으로 하고 있죠, 그쵸? 진짜 근데 코레 유리 닮은 것 같아. 어. 아, 그 중국어판 들어보자. 이 노래는 이런 춤 춰야 될 것 같아. 디그다처럼. 디그다. 왜요? 我不清楚. 자, 어쨌든 중국 버전, 중국어 버전은 이 정도로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했던 거 뭐였죠?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있죠. 나는 가수다가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되게 히트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가수다에 하나 볼까요? 나는 가수다에서 우리나라 가수도 한 명 나오죠. 린 씨도 한 번 나왔고요. 더원 씨 계속 나오고 있죠? 더원. 저원 말고, 근데 더원씨 노래 말고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내가 봤던 사람 누구 있지? 누가 치료하려고 했지? 에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거나 하나 보자. 아침, 계란, 뭐야? 맥도날드는 원 플러스 등급의 맥도날드 마이땅라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나올 줄 몰랐어. 응, 그래갖고 더원씨 싫어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나는 가수다 그 형식이랑 똑같아요. 그거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소, 그 가수 나오기 전에 그 나오니까 그 사람의 화면을 보고 그 옆에 가수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가수가 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그 장면.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 쓴 거지. 너무 매력적이게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이쁘다. 아린. 아, 노래 시작해주세요. 그쵸? 뻥끙, 뻥끙 하는 것도 똑같죠? 심장 뛰는 거. 효과음. 근데 이때 얼마나 떨릴까? 황리링. 아이링 아니고 황리링. 어, 이거 눈 화장 너무 예쁘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자막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 하얀색으로 거의 많이 뜨는데 자막 뜨는 위치까지 똑같아요. 페르나도님 바티높티 못따라님한테 점수 딴 거야? 더원 씨 나왔죠. 아 그래요? 근데 다티높티 못 다티높티 못사님이 점수 땄어. 노래 너무 잘 부른다. 이름은요, 我是歌手, 我, 뭐예요? 我, 이거? 나. 是, 是, 이다. 자, 영어로는 is에 뜻하는 거겠죠? 자, 이다. 나는 뭐뭐입니다. 뭐? 가수. 歌手, 歌手라고 돼요. 가수. 나는 가수입니다. 我是歌手, 나는 가수다. 그대로 했어요. 원래는 약간 영화 같은 것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제목을 바꾸기도 하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그대로 따갔어요. 그리고 나는 가수다의 그거, 글씨도 그대로 이렇게 하고, 7 모양 그대로 따갔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 꺼! 왜 나는 좋은데? 싫대. 근데 린이랑 부른 것도 봤는데 되게 잘해요. 또 뭐 있었을까? 아, 난 뿌농슈어더 미미가 좋아. 말할 수 없는 비밀. 아, 이 노래 용치 한번 들어볼까요? 디디디 꽝량 노래. 이 노래 되게 옛날 노래인데 마이클 잭슨 노래 말고, 왜냐면 지금 중국 노래 소개하는 거거든요? 마이클 잭슨 차이니즈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올까? 이거가 잘못된 건가? 니하오. 이거 용치 옛날 노래인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것도 중국어 배우려면 이거 하셔도 괜찮아요. 용기거든요, 용치가. 뭐 데이나 쌤이나 뭐 다른 영어 강사분께서 이렇게 막, 그니까 노래 켜놓고 막 이렇게 쓰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뭐 영어 가르쳐 주잖아요, 한국어로. 근데 중국어는 그렇게 하면 못 따라오니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중국에도 좋은 노래 있다는 거 가르쳐 주고 싶어갖고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자, 굳이 따라하고 막 배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단 들으면서 감상하시면 돼요. 용치.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유명해 되게.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되게 엄청나게 감상하시나 봐요. 엄청나게 말이 없어. 킹왕짱님 반갑습니다. 약간 동해 씨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니다 진심 너의 진심 잘생겼어. 어 멜로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느린 노래가 되게 중국어 배우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쪼지엘룬 그 쪼지엘룬은 배우기는 다 별로 안 좋고 자 가수 가르쳐 드릴게요. 꽝량이에요. 용치라고 하고요. 자 한국말로는 용기. 응가 아니고 용 용기. 어 우리 방송 봐야지. 그 언제나 아프리카 BJ 안 같았어요? 아 그래? 응. 자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자, 여러분 그러게요 뭐야 그러게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니 그래 소통하자. 어우 너무 덥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아 통화 이 사람 똑같은 노래인데 이 노래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뭐야 노래방 노래야. 이걸로 해야겠다. 통화 나 다 노래 잘 못 불러. 꽝량 통화. 저는 전에 방금 두서여는 분의 걱정만에 야근 때문에 만신창에 일찍 할 때겠냐. 근데 이거 되게 웃기다. 일찍 할 때겠냐. 니 저 반놈아. 니 저 반놈아. 니 다 처먹어라. 니 다 처먹어라.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어 드라마 보는데 차예린 쌤이랑 비슷한 봤어요? 아 나 나왔어요. 아. 아 되게 웃기다 이거. 네 잠깐. 이거 틀어놓고 우리 같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꽝 역시 꽝량이 불렀고 통화예요. 자 이거는 통화는 동화 어린이들이 보는 거 동화 있죠. 그 통화. 꽝이야 꽝 꽝량 그 빛 꽝자를 꽝이라고 해요. 꽝량 맞죠. 휴 나는 근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워더 커셩리 아까 했던 거 완팅 노래 취완팅 노래.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틀어놓고 다른 얘기 해볼까요? 자 맞다 이거 얘기해보자.
내일이 몇 월 며칠이죠? 11월 11일이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빼빼 아니고 빼페로데이라 그러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뮤즈님 안녕하세요. 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제 빼빼로를 주고 받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빼빼로데이가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솔로데이예요. 근데 요즘 따라서는 어떻게 하지? 솔로데이도 있고 뭐라 그러지? 너무 야해.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쇼핑하는 거.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언젠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야해서 나 이건 못 보겠다. 11월 11일 중국에서는 솔로데이 또는 요즘의 추세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은 블랙 프라이데이 어디서 나왔냐면 타오바오 있죠. 타오바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쇼핑몰은 뭐지? 옥션 이런 거잖아요. 11번가. 그런 것처럼 중국에는 타오바오에서 먼저 낸 그런 아이디어인데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막 60%나 뭐 40% 이렇게도 해요. 근데 원래 지금 이거 쇼핑하는 거는 타오바오는 쇼핑하는 거는 요즘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솔로데이였어요. 자, 이거 솔로데이를 중국어로 가르쳐 줄게요. 광꼰지에라고 해요. 자, 근데 저는 북경에서 왔잖아요. 근데 광꾼이라고 하냐고? 광꼴지에라고 해요. 광꼴지에. 이게 광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름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솔로 대첩을 진짜 어디선가 이렇게 기획을 한 거예요. 광꼴지에. 솔로 대첩을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11월 11일이 광꼴지의 솔로데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요즘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하는 그런 쇼핑하는 날 되게 엄청 싸게 파는 거 그걸로 되게 더 그거 하는 거지. 더 커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꼴지에 맞아. 광꼴지에. 난 북경에서 왔잖아.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거기에 매출이 거의 한 1년에 40% 이상은 된다고 해요. 여기서 되게 싸게 파니까. 그래갖고 사실 그 뭐라 그러지? 여기서 물건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대요. 이날에 사실 물건을 사면 득템하는 거잖아요. 엄청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로그인조차도 너무 힘들 정도로 막 40%에서 60% 어마무시하게 세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로그인 자체가 어렵다니까요. 그 뭐라 그러지? 12시 이제 그 11월 11일이 되는 그 12시 초침 뜬 이거를 기다렸다가 광클을 하는 거야. 광클.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이제 쇼핑을 하던 말던 하잖아요. 그러니까 99%는 좀 너무했다. 망하지. 너무했다. 그래서 한 40%에서 60% 진짜 많게는 더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회사마다 따로. 그래서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요즘에는 되게 그렇게 해요. 다 띠높띠 못 따라. 왜 이래? 블랙 프라이데이. 내 친구가 남자친구가 그거 줬다고 빼빼로 줬다고 자랑했어. 살쪄라. 타오바오. 예전에 타오바오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타오바오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약간 사기성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마르게 보정 많이 하고 다띠높띠 못다라님 파란색인 이유는 강의를 더 샀기 때문이에요. 킹왕짱님은 강의 구매를 안 하셔서 페르난도님도 강의 구매하셔서 파란색이에요. 날개의 영어의 여신 그 시그니처 색깔 오렌지. 근데 강의 구매를 해서 아마 파란색일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무슨 노래 들어볼까? 그렇구나. 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거? 나 따따따따밖에 몰라. 가사를 몰라요. 아유. 나 근데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Think about it. 아유, shake it, shake it, boo. 난 이 노래 좋아. 페레로 로셰 말고. 스킵. 나 이 노래가 제일 좋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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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이렇게 해야 되나?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쓰게 하면 내 목소리 잘 안 들릴까봐. 아 그래요? 요즘 아이유 씨 핫하죠? 여러분 예전에 뭐라고 가르쳐줬죠? 너무 시끄러워. 난 이거 들을 거야. 한 노래를 끝까지 못 듣겠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초콜릿 예전에 치아오 컬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쭈구리라고 했어. 쭈구리. 초콜릿 그거 있어서 해줬어요. 중국에는 빼빼로 한국 빼빼로보다는 쭈구리라고 했어요. 되게 웃기지? 쭈구리 찌그러져 있으래. 쭈구리. 하동규님 안녕하세요. 빼빼로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지? 롯데 빼빼로인가요? 롯데? 뭐 해태? 뭐 이런 한국 과자보다는 그 일본 과자 포키 이거를 많이 팔아요. 포키 한번 그려볼까요? 왜 안 나오지? 빼빼로 데이 때 나는 쭈구리야? 이거 왜 안 돼? 나 그림 그리고 싶은데. 아, 안 돼. 아, 뭐, 안 그려, 나, 그림판 하려고 그랬는데, 그림판이 없어. 에이, 몰라. 그, 일단, 일본에 포키가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막 우리나라에 잘 편의점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망고 맛이라던가 블루베리 맛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고 희한한 맛이 되게 많고 또 우리나라는 되게 초콜릿 우리나라에 망고 맛 이런 맛 없어요? 망고 초콜릿 맛 블루베리 초콜릿 맛 에이 그거 없다 그것도 있어 녹차 맛은 있어요 코딱지만 말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막대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엄청 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요 일본 거 폭이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되게 뭐라 그러지? 쉬폰 케이크처럼 이렇게 두꺼워요 초콜릿이 그래서 이게 훨씬 맛있어 녹차맛 아이스크림 먹어봤어도 녹차맛 그 빼빼는 안 먹어봤죠 근데 되게 맛있어요 난 다 먹어봤어 중국에는 빼빼로도 있는데 프레찔이라고 존맛 진짜 프레찔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프레찔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지? 중국 프레찔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프레찔 왜 안 나오지? 근데 그거 중국어로 뭐냐? 몰라. 어쨌든 프레찔이라고 해서 그 한국의 그거랑 똑같이 나와요. 뭐? 혹시 어디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뭐가 커플들이 먹는 거요? 빼빼로? 아 프레찔 그냥 선생님. 아니 그냥 이거 먹을 수 있지 근데 빼빼로 데이때 이거를 많이 주고받죠 왜냐면 프레찔 자체가 과자로 나온 건데 얇아 빼빼로처럼 돼 있으니까 내가 왜 잔인해요? 내가 왜 잔인해? 나처럼 이렇게 카인드한 사람이 어딨어 그쵸? 내가 좋아하는 노래 다 알고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아 먹는 얘기? 괜찮은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잇몸약.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 먹는 얘기 하지 말까? 왜냐면 내가 먹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되게 즐거워해. 먹는 걸 좋아해서. 프링클 프링클. 아 진짜? 치킨 예전에 치킨 중국어로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치킨 기억나요? 안 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나요? 그럼 예전 방송 돌려보세요 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때 앨범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나 너무 좋아해, 이 노래. 중국에서는 이제 빼빼로 데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국 유학생들만 빼빼로를 주고 받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한국처럼 엄청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친구끼리 주고 받는 거? 친구끼리 주고 받아요. 여러분도 한국 과자 말고 그 일본 과자 포키 그거 드셔보세요. 그게 되게 초콜릿이 폭신폭신하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 기획 영상 본 적 있는 분, 기획 영상. 막 유튜브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줄게요. 퀴즈. 케첩? 케첩 뭐예요? 어떻게 외운다 그랬지? 케첩? 케첩. 케첩. 하나, 둘. 저 맥도날드에서 케첩을 받고 싶은데 난 중국어를 못한다. 자, 그렇죠. 케첩은 빨갛죠. 노란 케첩도 있어요? 있어요? 다 빨개요. 근데 케첩은? 반지의 짱, 반지의 제왕 빨리 하시면 돼요. 아, 내 기획 영상 다들 안 봤나봐. 같이 해볼까요? 반지의 제왕 해서 반지의 짱. 반지의 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살던데 주변에 샤오야오쥬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중국어를 못한다. 그리고 케찹 이거 샤오야오쥬 자체가 되게 말이 길잖아요. 샤오야오쥬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택시 타고 뭐라고 외치면 되냐면 샤워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샤오야오쥬 가요. 샤오야오쥬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뭐 맨하탄 이런 그런 지명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샤오야오쥬 여기 가려면 샤워해야지 그거 하라고 하면 진짜 택시 기사들이 샤워해야지 가요. 그쪽 동네 샤워해야지. 자, 맥주. 맥주 한번 들어갈게요. 자, 맥주는 어떻게 외울까요? 우리 회사원분들 진짜 삶이 팍팍하죠. 그쵸? 칭따오라고 했는데 샤워한다 그랬는데 출발해. 진짜 삶이 팍팍하잖아. 그쵸? 근데 이제 퇴근을 했어. 냉장고를 열었어. 근데 맥주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웃음꽃이? 피죠. 자, 배 나와, 맞아. 그래서, 피죠. 라고 해요. 자, 어떻게? 피죠. 아, 시끄러. 뭐지? 아, 이거 싫어. 대출이 필요할 때, 이제 말로 하지 마세요. 대출 필요 없는데, 그치? 그래요, 말해요. 신청곡 말해요. 아니야, 소저우 안 하고 수저우라고 해요. 나 이 노래 좋은데. 수저우. 자, 그래서 웃음꽃이 피죠. 해서 피죠. 웃음꽃이 피죠. 맥주는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크게 지금 아직 노래가 안 나왔어. 뭐. 이거 듣고 하자. 아, 그거 듣자. 이거 들을까? 나 이 김한선 씨 노래보다는 아이유 씨 피에로 노래가 좋아. 아, 중국에서 겨울에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삥덩제라고. 빙등 축제? 이거 가요. 빙덩지에라고 하는데 빙등축제. 여기 가면 되고요. 자, 축제 겨울의 축제는 8월 달에 하면 그
맥주. 맥주 축제. 8월이나 7월. 응. 아, 눈꽃 축제라 그러나?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야, 너무 예쁘다. 참 예뻐. 너무 예쁘잖아, 근데. 예쁘면 됐어. 아니, 나 이거 듣고 싶어. 싫어. 나 남자 노래 사실 별로 안 들어요. 왕장님 다음에 해줄게요. 그래서 페르난도님 삥덩지 겨울에 제일 유명한 게 삥덩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추운 거 우리나라에서 추운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엄청 추우니까 우리나라 노스페이스 그쵸? 그런 거 입고 가야 돼. 되게 자 우리 1분 남았고요. 여러분, 여러분끼리 싸우면 안 돼요. 아, 어. 아.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또 화요일 날 8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빠바이!